이번에 함께 만나볼 책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사람을 다루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교육은 삶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는 등 만들어줍니다. 데일 카네기는 바로 이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알게 하는 데에 있지 않고 행동하는 데에 있다고 강조하며 이 책을 통해 전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 카네기는 이 책을 잘 활용할 방법과 조건을 제안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을 다루는 능력을 반드시 향상시키고야 말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배울 때 간절함이 클수록 그 간절함을 이룰 확률이 높아지죠. 이것을 첫 번째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읽는 독자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열정을 불태우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책을 꼼꼼하게 읽고 곰곰이 반추하길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책을 읽는다고 했을 때 정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추까지 하라니 이 도대체 이 책을 쓴 저자의 마음이 어떤지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해 보이는 제안인데요.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불킥을 하거나 후회하는 일이 많죠. 여기에 데일 카네기는 거기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자신의 책을 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시킨 대로 하라는 겁니다. 실천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흥분하거나 혹은 흥분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 행동해야 될 것을 잠시 멈추고 상황을 살핀 다음에 행동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제안은 정말 중요한 제안이며 데일 카네기가 왜 이것을 세 번째에 썼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메모하고 기록하는 것.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며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죠. 일기를 쓰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이 고치고 싶고 변화하고 싶은 모습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유익한 책을 한번 읽었다고 해서 그 책이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인품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성격 속에 스며들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읽고 또 읽고 반추하고 고민하고 써보고 이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했을 때 드디어 작은 결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꾼다는 것, 우리가 살아온 일상을 바꾼다는 것, 우리가 해왔던 수많은 습관들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읽기 전에 이 제안을 읽지 않았다면 이 책을 읽은 후 전혀 다른 결말을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진심이 느껴지고 나 자신의 마음가짐도 정말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좀 더 나은 내가 되고 나 자신 스스로가 더욱 괜찮은 사람이 된다는 것, 이 얼마나 멋진 도전이며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 책이 1936년에 처음 출간된 후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자기 개발서 중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간절함, 그리고 데일 카네기가 아주 간결하게 써놓은 문장들, 이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간절한 사람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실천으로 옮겨서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부,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1장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범죄자들의 사건들을 보며 데일 카네기는 공통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를 비판하지 않고 상대방 탓을 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비난을 선택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쏜 화살이 돌아와서 자신이 맞는 비극만 낳을 뿐이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비난을 한다면 뉘우칠까요? 미국의 어떤 공직자도 비난 앞에서 자신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사람에게 비난을 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려고만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링컨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링컨이 남북전쟁 때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친 장군에게 격렬한 비난을 하고 싶었고 그 비난을 하고 싶었던 마음을 조용히 편지에 썼다고 합니다. 면전에 비난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편지를 선택한 것, 그것만으로도 현명한 방법을 선택한 것 같은데 링컨은 이 편지마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지 않고 그와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아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링컨은 이러한 태도로 전쟁을 지휘했을 것이며 내부의 적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북전쟁에서 결국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은 링컨의 이러한 리더십이 큰 힘을 발휘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 바꾸고 싶고 통제하고 싶고 개선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은 정말 좋은 마음이며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찬성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도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아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노력을 자신에게 쏟아부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에 타인을 바꾸려는 노력을 할 에너지를 자신에게 쏟으면 성과도 있고 스스로의 발전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품이 훌륭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기에 앞서 그들을 이해하고 때론 용서하는 데 그 에너지를 씁니다. 또한 인간이 인간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인간은 그 어떤 존재도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것에 동의한다면 이것을 깊이 마음에 새겨 겸손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겸손을 갖춘다면 상대방에게 비난과 비판을 하기보다는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을 더욱더 돌아보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1장은 타인을 비난하고 비판하여서 괜히 그 사람에게 안 좋은 감정을 심고 오히려 그 사람이 자신에게 불편한 감정을 되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을 심어주거나 자기 방어 기제가 강화되어서 오히려 소통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많은 것이 달라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럼 이제 2장 인간관계의 중요한 비결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한 가지로는 위협하거나 강력한 벌칙을 앞세워서 강제한다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또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이것은 큰 반발을 유발하고 결국엔 성공하지 못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니 제외시킵니다. 그렇다면 남은 하나는 스스로 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하고 싶게끔 만드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갈망하는 것들이 있는데 원초적인 부분은 채우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식주, 행복,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것이지만 노력한다면 채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 꼭 필요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나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것으로 데일 카네기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용한다면 스스로가 어떠한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미국의 유명 인사들이 얼마나 자신이 유명해지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를 나열해 놓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에 딱 맞는 격언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교 전통에는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자는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확실한 명분이 있다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왜 사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며 나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이라면 더욱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진심으로 우러나온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것, 나보다 뛰어난 것을 칭찬하는 데 서툽니다. 오히려 질투하거나 마음 상해하거나 그와 멀어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의 훌륭한 점을 찾아 인정해주고 그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준다면 우리는 사람을 얻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인정과 칭찬을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마다 배울 점이 있고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겸손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요? 이제 책 초반을 읽었는데 이 두 가지만 갖추어도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데일 카네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장을 시작하기 전에 신신당부를 한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며 읽고 읽고 난 후에 반추하고 또 그것을 기록하고 이 노력을 수년간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게 된 모든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한 단계 성장해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이제 1부 마지막 3장 상대방에게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야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알아야 내가 원하는 일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3장에서 여러 예를 제시하며 설명합니다. 타인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을 해결해줘서 타인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타인이 원하는 것을 항상 고려하는 습관은 정말 좋으며 모든 사람이 이 습관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인격이 되고 인품이 된다면 사회는 더욱 아름답고 행복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역지사지입니다. 3장에서 데일 카네기가 제시한 역지사지는 1장과 2장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제시한 것과는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타인의 행동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 않은 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를 속이고 속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을 한번 만나고 가늠해보고 보고서를 작성한 후 한 달을 또 만나본 후에 보고서를 써보고 1년 그리고 10년 각각 다 다른 보고서를 많이 쓴다면 같은 사람인데도 전혀 다른 보고서가 작성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나 복합적이고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순간에 한 행동이 무의식 속에서 나온 행동인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온 행동인지 오랜 습관인지 살아온 가정 문화인지 우리가 다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려면 그 사람을 상당히 오랜 기간 연구해야 되고 알아봐야 합니다.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진심으로 동의하고 우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이해할 때에는 더욱더 신중해야 할 것이며 나의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확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소통과 또 많은 이해에 대한 노력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감안하고 타인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삶은 반드시 지향하기는 해야 합니다.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타인을 이해하는 폭의 범위도 넓어질 것이며 탁월한 성과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유독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거나 동생들을 잘 케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배와 후배, 동기들과 잘 지내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들,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보고 있으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도 최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사회에 많다면 이 사회는 더욱더 좋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공직자에 많이 선출되고 그들이 나라를 이끌고 또 그런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위치한다면 이 사회는 정말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하며 1부를 마칩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2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6가지 방법. 1장. 어디서든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 데일 카네기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중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은 타인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재미있는 예를 한 가지 들고 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강아지입니다. 닭은 달걀을 낳고 자신을 내어주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소도 우유와 노동력을 제공하고 고기를 줍니다. 돼지도 엄청난 번식력으로 우리에게 많은 고기를 제공하죠. 하지만 그들은 겨우 먹을 사료를 제공받으며 평생 우리에 갇혀 생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아지를 보십시오. 강아지는 인간에게 물리적인 어떠한 것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당신에게 꼬리를 흔들고 달려와 안기는 데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강아지가 받는 혜택은 대단합니다. 주인의 침대에서 같이 잠도 자고 옷도 입어보고 고급 간식도 먹습니다. 산책은 기본이며 목욕과 미용 혜택까지 받습니다. 어떨 땐 사람보다도 안락한 삶을 살기도 하는데 이런 최고의 혜택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인간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사람보다 개가 낫다는 말까지 있겠습니까? 나의 실수도 용납해주고 언제나 항상 나를 반겨주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인간 간의 소통 뭐 그 수준만큼은 못 미치겠지만 교감하고 감정을 교류하고 눈치 빠르게 행동하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까지 치유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강아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고마운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데일 카네기가 강아지를 예로 들은 것은 아주 적절했다고 봅니다. 강아지는 우리에게 먼저 관심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어떠한 태도에 상관없이 우리를 향해 꼬리 쳐주고 우리를 관심 가져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강아지가 우리에게 준 관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 후에는 역전이 되어서 우리가 더 강아지를 사랑하게 되고 그들이 필요를 채워주게 됩니다. 자, 이제 데일 카네기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감이 좀 오시나요?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관심 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며 그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강아지가 아무것도 준 적 없는데 우리에게 먼저 관심을 보였고 그 강아지의 관심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렸듯이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대한다면 이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어떠한 반응을 하고 어떠한 오해를 하든 우리는 계속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 책 한 페이지의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써보라고 합니다. 실제 책 페이지의 공간이 제공하고 있는데 잠시 고민하다가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타인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그들이 왜 굳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나에게 유독 관심을 많이 보이는 사람은 나에게 뭔가 얻어낼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내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나를 귀찮게 합니다. 자신이 얻어낼 거에만 집중합니다. 타인이 나에게 관심 가져줄 필요가 없다면 그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가 그들에게 관심을 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도 자신 곁에서 돕는 모든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서 불러주었다고 하고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 그 성공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데일 카네기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300년이 넘도록 부를 누린 메디치 가문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자는 모든 것을 얻는다는 말을 대대로 마음에 새기게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데 그 시작이 바로 지금 내가 타인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타인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것이며 지구에서 혼자가 된 것 같은 고독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가 많이 변해서 혼자 여행 가고 혼자 밥도 먹고 혼자 영화도 보며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그러나 매번 우리는 느낄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요. 스스로 하늘나라를 선택한 사람들의 공통된 부분을 살펴보면 타인과의 유대관계가 없었다는 점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우리 삶을 흔들어도 함께 해주는 이가 있다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자신을 위해서라도 타인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데일 카네기가 이것을 권면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는 생일일 수도 있고요. 또 나의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지요. 2장, 좋은 인상을 주는 간단한 방법. 데일 카네기는 우리가 쉽게 인식하지 못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해주며 2장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며
우리의 삶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우리의 얼굴은 진화를 거듭하여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 용이한 기능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43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근육들이 감정을 잘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과 살아온 인생을 보여주는 창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타인에게 어떤 표정과 인상을 전달하고 있는지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은 오늘 몇 명의 사람을 만났나요? 그들에게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전달되었을까요? 지금 거울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미소 짓는 얼굴보다는 굳은 표정은 아닌지. 저 역시도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던 내용이며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아니지만 나의 얼굴을 신경 쓰면서 마트를 가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또 누군가에게 인사를 건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만 신경 쓰지 않았을 뿐 아마 당시에 제 감정이 얼굴에 잘 표현되어서 전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옷을 사거나 신발을 살 때에도 수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내 마음에 들고 나랑 어울릴 것 같은 것을 고민하며 삽니다. 머리를 하러 갈 때도 그렇고요. 화장을 할 때도 심지어 가방을 하나 들고 나갈 때에도 온갖 신경을 다 씁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얼굴 표정에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데일 카네기는 웃고 싶지 않고 웃을 일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억지로라도 웃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억지로 웃었지만 그 웃음 때문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몸이 반응하는 것이지요. 그 웃음은 또 다른 웃음을 만들어내어서 결국 행복해지게 만듭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과 동일하게 웃어서도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입니까? 역시 우리 몸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한 것은 미래의 행복을 끌어다 지금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매일 웃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 희망하는 일들이 마치 이루어진 상상들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 정말 거짓말처럼 제가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싫지가 않습니다. 허상이고 망상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그 순간만큼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셰익스피어는 본질적으로 좋고 나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좋게 하거나 혹은 나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마음 먹은 만큼만 행복해진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미소야말로 우리가 가장 투자할 만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소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훌륭한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주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미소를 가지는데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데일 카네기는 이 장에서 미소를 담은 얼굴을 위해 웃으라고 조언합니다. 웃을 일이 많지 않아 억지로 웃어야 할 때가 많겠지만 노력하다 보면 웃음을 불러올 것입니다. 3장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 타인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외우기 위해 노력한 적이 많지는 않은데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못한 저에게 아쉬운 표현을 했던 사람들이 기억이 좀 납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했나 하는 후회가 됩니다. 3장에서는 바로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부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은 인정받는 것을 정말로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이름을 누군가가 기억해주고 불러주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름을 외우는 것이 사소한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타인은 여러분이 자신의 이름을 외워서 불러주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상대방의 이름은 그에게 있어서 모든 말 중에서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말로 들린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조언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서 불러주는 것에 감동받은 적이 있었을 것이며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해서 불러줬는데 생각보다 큰 감명을 받은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나의 존재를 기억하려고 노력해 준 것에 대한 감동은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간단한 조언이지만 아주 중요하고 명료하며 생각보다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을 데일 카네기는 3장에서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대화를 잘하는 손쉬운 방법. 대화를 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바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번 4장에서는 경청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어느 파티에 초대돼서 갔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식물학자를 만났는데 그 식물학자의 이야기를 파티가 끝날 때까지 들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물학자가 훗날에 데일 카네기가 대화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당시에 그저 공감해주고 추임새를 넣어줬을 뿐 3시간 넘게 식물학자가 대부분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데일 카네기가 잘 들어줬다고 기억하지 않고 대화를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살펴보면 회사에 불만이 큰 고객이 회사를 고소하고 언론에 편지를 써서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분쟁에 탁월한 제법 높은 위치의 사람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불만으로 가득 찬 고객을 수차례 만났고 결국 고객은 고소를 취하하였고 일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회사 측 사람들은 어떤 마법을 쓴 것일까 궁금했고 훗날 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했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분쟁을 조율하러 갔던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에도 고소한 고객의 입장을 들어주었고 두 번째 만났을 때에도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데에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회사의 입장과 변명을 늘어놓기보다 고객의 입장에서 불만이 있었던 내용들을 차근차근 들어주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례를 듣다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요즘 전화상에서 욕설을 하거나 안 좋은 언행을 보여서 고객을 상담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이 그 사람의 감정을 헤아려주고 이해해주는 것 말고는 무엇이 있을까요? 명 MC의 조건도 초대 손님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해줄 때 자신이 소중한 존재가 되었음을 느낍니다. 1장부터 지속적으로 관통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기를 간절히 원하고 갈급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데일 카네기는 놓치지 않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상대방의 말을 자를 때도 있고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다음에 해야 될 이야기를 생각하느라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정성껏 경청하며 살고 있을까요? 데일 카네기는 이것이 손쉬운 방법이라고 제목을 달아놓았는데 경청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청을 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어디서도 그 누구도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타인의 이야기에만 집중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도 있고 주제를 벗어나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도 있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횡설수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편안하게 경청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자신이 아는 것을 지나치게 확신하여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 타인의 의견을 수용할 여지를 두지 않고 설득하려고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나의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정말 피하고 싶은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뜻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소중한 사람들 또 가려야 되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강요나 설득을 하려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지혜롭게 피하고 나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사람도 만나고 또 내가 나의 이야기를 경청해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경청해주면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인간관계를 잘 해나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번 장의 핵심은 타인의 이야기를 무조건 경청하라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가 충분히 편안하게 그 이야기를 나에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5장,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 5장은 4장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입니다. 타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먼저 관심 가져주고 그가 하고 싶어하는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초면인 경우도 있고 가끔 만나 얼굴은 알고 있지만 많은 대화를 나눠보지는 않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에게 들려줄 테니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라고 다짜고짜 요청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이번 장에서 그 방법을 제시해줍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관심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관심사에 대해 함께 대화를 이어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자신의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이야기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밤을 새워 준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관저에서 내일 방문하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며 취미가 무엇인지를 미리 알아내어서 공부하고 만났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가나 세일즈맨들도 거래처 대표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관심사를 공부해서 찾아가 좋은 성과를 얻어내는 사례들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건을 팔아본 적이 있습니까? 상대방이 어떤 물건을 원하는지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팔 물건을 어떻게 잘 설명해서 저 사람이 사도록 할까에만 집중하고 노력하지 않았나요? 물건을 파는 것과 상관없이 상대의 고민을 먼저 들어주고 그의 관심사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제부터라도 누군가를 만날 때 그의 관심사가 무엇일까를 고민해보고 만난다면 훨씬 더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6장, 사람들이 당신을 보자마자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6장은 제목부터 저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자마자 좋아한다?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며 이런 주제로 소설과 영화도 제작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마법 같은 일들이 정말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시 그 마법의 비결이 있다면 누구든지 알려주면 좋을 텐데 마침 이 책에 그 방법을 제시하는 제목이 있어서 눈이 번쩍 떠였습니다. 그러나 데일 카네기는 새로운 방법이나 비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장이었습니다. 조금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끝까지 읽어보니 맞는 말이어서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인간 행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하나의 법칙, 데일 카네기가 스스로 알게 된 단 하나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해 고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전부터 알아왔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현존하는 여러 종교의 시초가 되었던 조로아스터교의 가르침에서도 나왔고 2400년 전 중국의 공자, 도교의 노자도 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석가모니도 겐지스 강둑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가르쳤다고 하며 석가모니보다 천년을 앞선 힌두교 경전에도 이미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역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한 문장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를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부르는데 산상수훈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연설에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에게 해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들을 종합해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이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니 그런 존재로 인정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정을 받는 느낌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언급한 에머슨의 말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든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식과 거짓으로 위장하여 상대방에게 당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은 완벽하거나 완전한 존재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겸손해야 하며 그 마음은 진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소중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으며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신 스스로의 자존감을 낮춰서 상대에게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만큼 타인도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타인을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대해본 적이 있나요?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하면 그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며 그가 하고 싶어하는 말을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데일 카네기는 성공을 위한 조언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내면을 아주 단단히 다스리고 그 위에 아주 훌륭한 성품을 쌓으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성공은 우리 자신의 성품이 정말로 훌륭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품이 훌륭해졌더니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게 되는 것, 바로 그 원리를 데일 카네기는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고 웃는 모습을 위해서 미소 한번 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3부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1장 논쟁을 피하라. 살면서 논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겠지요? 상대방이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것을 말하거나 주장하면 바로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하늘을 찌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해주면 순응하기보다 더욱 강력하게 반발하고 이제 논쟁이 시작됩니다. 한번 논쟁이 시작되면 세상 그 누구도 관심 없는 우리들만의 대결 속으로 온몸을 던져 뛰어듭니다. 그리고 우린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감정 싸움을 할 일인가 싶을 만한 논쟁에서도 진흙탕 싸움을 하고 맙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둘 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서로 감정만 나빠진 채 끝이 납니다.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감정만 간직한 채 헤어집니다. 둘 다 감정 소모만 하고 끝이 나는 것이지요. 설령 누군가의 도움으로 진실을 찾아내거나 사실을 밝혀낸다 하더라도 어느 한 명이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둘은 감정이 다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논쟁 속으로 뛰어드는 우리의 마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진심으로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주고 싶은 마음일까요? 아니면 내가 더 돋보이고 싶은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었든 그 끝은 아름다운 결말을 맺지 못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논쟁하고 지지 않으려 애쓰고 반박을 하면 때로는 승리를 얻을 수는 있지만 상대를 잃은 공허한 승리만을 남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논쟁으로는 상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 또한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말 세상이 끝날 것처럼 치열하게 논쟁을 펼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나의 주장이 틀렸던 경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땐 정말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을 느낍니다. 여기서 데일 카네기는 아주 좋은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한 신문기사에 실린 기사를 옮겨놓았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옳았다. 정말 옳았다. 그가 사는 동안만. 이제 그는 죽었고 그는 틀렸다. 정말 한 인간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인간은 우리의 생각보다 현명하지 못하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탁월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에 놓이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정보를 확신하고 있거나 우리에게 가르치고 강요할 때 절대로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논쟁은 말싸움이 되고 감정싸움으로 번져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다치지 않게 말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미리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저도 3살 어린 동생과 자주 논쟁을 벌이곤 했었습니다. 논쟁은 싸움으로까지 커지기도 했었죠. 지금 그 논쟁들의 주제들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화를 내고 싸운 장면은 생생하게 기억에 남겨져 있기도 합니다. 왜 그토록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안타깝습니다. 별 내용도 아니었을 것이고 저도 틀린 것이 많았을 텐데 왜 그랬는지 후회만이 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의 잘못된 생각과 마주할 때도 있지요. 그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논쟁으로는 절대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한 가지 무언가 사실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변화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 어떤 사실을 확신하고 있을 때 함부로 그 생각을 쉽게 바꾸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히려 그를 이해해주고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그를 바로잡아줄 수 있기도 하니까요. 2장 적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과 그 예방법. 1장에서 상대방과 논쟁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논쟁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을 2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논쟁을 하면 상대방을 적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얼마나 되나요? 그중 사이가 나빠진 사람들은 또 얼마나 될까요? 100년 남짓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굳이 미워하는 사람 적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알렉산더 포프는 논쟁하지 말고 가르치지 않는 척 가르쳐야 하며 상대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틀렸다거나 혹은 잘못 알고 있다고 하지 말고 착각했거나 잊은 것이라고 말해주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알고 있는 생각과 다른 것을 전달할 때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신중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신의 현명함을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말고 상대가 알았으면 하는 것들을 잘 전달할 줄 아는 진정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훌륭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알게 된다면 그 소중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 때마다 가장 아름답게 잘 포장해서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듭니다. 데일 카네기 역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라고 말한 소크라테스처럼 우리는 겸손해야 하며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10년 전, 5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에 확신했던 사실들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실들이 지금은 거짓으로 판명되고 안타까운 사실들로 드러나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 확신하는 것들 중에서도 미래에는 잘못된 사실로 판명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모든 논쟁은 중단될 것이며 상대방을 더욱 포용력 있게 품어서 논쟁으로 인한 다툼과 미움과 분쟁을 소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인간에 대해서 기억하고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 자신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것을 의지하고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편견으로 가득 찬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믿게 된 종교를 쉽게 바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념과 신념, 성격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들은 더욱 견고해지고 완강해질 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믿게 되는 것을 살펴보면 전부 우연히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접하게 되고 우리 안에 자리 잡는데 그것을 확신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서질 수는 있어도 변화하지는 않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누군가 바꾸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저항할 것입니다. 사람이란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벤저민 프랭클린도 젊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가시를 품은 채 구제불능이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훌륭한 면모는 이런 비판을 수용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잘못 알고 있거나 틀린 부분을 말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흥분시키는 말이나 혹은 틀렸다는 표정까지도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타고난 성향과 성품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끝에 점점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대방이 틀렸다고 그 앞에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뉘앙스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는 왜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의 말을 고쳐줘야 하며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신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정말 불필요한 오지랖일 뿐입니다. 여기서 데일 카네기는 우리가
논쟁의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또 다른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목재를 나르는 사람이 목재를 검수하는 담당관의 오류와 어리석음으로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새로 부임한 목재 검수관은 목재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목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불량이라고 말하고 시간을 끌면서 목재를 운반하는 사람의 상황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목재를 운반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계에 피해를 입히는 검수관을 향해서 화를 내며 비난의 말을 섞어 소리쳤습니다. 검수관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목재를 운반하는 사람 역시 그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까요? 우리는 그 결과를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운전수가 새로 부임한 그 검수관을 이해하고 오히려 그에게 차근차근 목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나 그를 존중하면서 부드럽게 전달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런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가 자주 있을 것입니다. 겨우 시간을 만들어서 병원이나 은행, 행정기관에 가서 일을 보는데 대충 일처리를 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실수로 우리가 피해를 본 상황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겨우 시간을 만들어서 업무를 보러 왔는데 상대방이 별 문제 아닌 것처럼 행동하면서 다시 오라고 하거나 다음에 일을 처리해주겠다고 하면 정말 화가 많이 나죠. 우리는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일 카네기의 조언과 부탁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이 책의 목표는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게 만드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며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읽고 또 읽고 반추하고 메모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꺼내어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훌륭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시도해보시고 노력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 걸음씩 성장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며 적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그 노력은 기적과 같은 아름다운 결실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장 틀렸다면 인정하라. 상대방이 틀린 것에는 관대하고 자신이 틀린 것에는 정확하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바로 알고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얘기했던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하하거나 무시하지 않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숨기고 맙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남북전쟁에서 남군이 북군을 공격할 때 사단장들이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기병대도 늦게 도착해서 보병을 지원해주지 못해 패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총책임자 로버트 리 장군은 부하들을 질타하거나 작전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당시 남부 대통령이었던 제퍼슨 데이비스에게 사직서를 보냈고 자신보다 더욱 유능한 장군을 임명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병사들에게 일일이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며 자신 때문에 전투에서 패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휘관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충분히 합리적인 핑계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인정해야 할 것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 역시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운 용기와 기계를 보여준 장군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경험해본 사람들은 큰 공감을 할 것입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든가 굳이 내가 나서서 말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는 상황들은 생각보다 그 달콤함이 강력한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될 것 같은 그 상황의 유혹은 정말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를 휘감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비겁한 책임자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먼 과거일 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집요하고 강력하게 자신의 잘못과 과오를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이 책을 읽은 모든 독자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잘못이나 실수에도 용기 있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용기를 진심으로 발휘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가리려고 하고 온갖 핑계를 대느라 진땀을 흘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꼭 나에게 돌아올 이익을 위해 진실된 행동과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소박한 꿈이지만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4장.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확실한 방법.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봤나요? 물론 상대방에게 얻어낼 것이 있을 때에는 없던 친절도 나오기 마련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호의적인 친절도 몇 분 지나면 사라져버립니다. 친절과 호의를 베품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태도가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된다면 우리는 바로 본래의 성격으로 상대를 대하지 않았나요? 상대방에게 얻어낼 것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4장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상대방에게 친절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책 앞에서 수없이 많이 언급했던 것들, 이것들을 잘 조합하면 상대방을 우호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가 소중한 존재이며 다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있고 우리가 타인을 공경하고 위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호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상대를 먼저 걱정해주고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항상 미소를 잃지 말며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와 논쟁하지 않으며 친절하게 대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와도 아주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으며 사람들은 여러분을 우호적으로 대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얼마나 우호적으로 대했나요? 타인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이 몸에 완전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해 보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우호적으로 대하려고 노력하고 이것을 계속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에는 그런 다짐을 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누군가에게 우호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우호적인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될 것이며 이 사회는 좀 더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장. 소크라테스의 비결. 사람들이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관심 없는 척을 하거나 약간 경계하거나 혹은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나 자신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싶어하는 행동에서 나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데일 카네기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이죠. 바로 인간은 스스로가 중요한 사람 취급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으로 만들어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시점에서 데일 카네기는 또 다른 좋은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라고 불리는 그의 방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소크라테스 문답법의 한 예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트라시마코스라는 청년과 대화를 나눕니다. 자네는
정의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강자의 이익이 곧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자도 당연히 사람이지? 당연하죠. 그렇다면 강자도 실수를 범하겠군? 네, 뭐 그렇죠. 그러면 강자의 실수, 잘못된 행동도 정의라고 볼 수 있나? 청년은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설득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말고 우회적으로 동의를 이끌어내 그의 의견을 공감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고 싶지 않을까요? 이 놀라운 소크라테스의 비결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지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상대방이 동의할 수 있는 질문을 찾고 그 질문을 던지려고 노력한다면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상대방의 마음에 날카로운 가시를 던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처럼 멋지게 타인의 동의를 얻어낼 수는 없겠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되지 않을 테니 그것만으로도 멋진 성공이 아닐까요? 모두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6장 불평을 처리하는 안전밸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려고 할 때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동의를 이끌어내지도 못하고 값비싼 에너지만 낭비하는 과오를 범하고 말죠. 또한 상대방이 나와 다른 말을 하거나 나의 말을 잘못 이해한 것 같을 때 그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라버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생각과 의견을 빨리 전달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필요한 건 인내심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프랑수아는 적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고 친구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뛰어나게 만들어주라고 했습니다. 조금은 부끄러운 인간의 본성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존경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질투도 많이 느끼고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오히려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있을 때 우월감에 휩싸여 더 행복해합니다. 독일 속담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순수한 기쁨은 우리가 부러워한 사람들이 불행해질 때 느끼게 되는 사악한 기쁨이다. 조금 소름 끼치기도 하지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 앞에서 겸손해야 하며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사람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줄 때 그런 배려를 받은 상대방이 오히려 우리의 말을 공감해주고 우리의 말에 동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타인과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혹은 불평을 처리해야 되나요? 그렇다면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안전 밸브가 될 것입니다. 7장 협조를 얻는 방법.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협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사람들은 누구나 지시를 받고 행동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 점을 충분히 이용하고 이해하라는 것이 데일 카네기가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회사 직원들에게 일을 지시하기보다는 당신이 회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더 성실히 하겠다는 답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조를 구해서 어떤 일이 진행되었을 때 얻게 된 모든 결과에 대한 공을 그 협조한 사람에게로 돌린다면 그 사람은 다음번에 더 많이 나를 위해서 일할 것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부탁을 해봤나요? 인생을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책의 7장을 기억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나를 협조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잘 말해보는 것, 그것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8장 기적을 만드는 공식.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기적 같은 일은 그리 쉽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기적이 만들어지는 공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조금 아쉽게도 마술과 같은 비법은 아닙니다. 데일 카네기가 말하는 비법은 진실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면 그의 말과 행동에는 숨겨진 이유가 반드시 존재하며 그것을 이해해주고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행동을 한다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조금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살아오면서 기적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본 후 말을 건네거나 일을 처리했을 때 안 될 일들이 해결되거나 혹은 상당한 호의를 받은 적이 있었을 겁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 같은 기적을 만드는 공식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 일상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방법이 아닐까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서 말하고 행동한다면 좋은 일이 만들어진다는 것에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작은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9장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 데일 카네기는 9장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주문을 제시합니다. 바로 기적을 만드는 주문입니다. 논쟁을 멈추고 적대감을 없애고 선의를 조장하는 마법의 주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주문을 알고 싶은 이들에게 자신 있게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처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당신이었어도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떠신가요? 기대했던 주문인가요? 8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또한 곰곰이 생각해보면 기적이 맞는 것 같고 그 기적을 만드는 마법의 주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나의 말에 동의해주고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줘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바로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주고 공감해줬을 때 상대방이 진심으로 고마워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조금 언짢게 대하다가도 그의 심정을 이해하는 마음을 전달하면 분위기가 180도로 바뀌었던 순간도 기억납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화가 나 있고 완고한 태도를 취하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과 조우하게 될 때 그와 대적하지 말고 그의 마음을 먼저 공감해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서 방어적으로 대하거나 혹은 동일하게 똑같이 대응한다면 더 큰 화를 부를 뿐 아니라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만 입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화를 내거나 완고한 태도를 취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동정을 표하며 그들의 마음을 감싸 안아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예를 잘 드는 데일 카네기답게 여기서도 아주 흥미로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스타가 된 사람들을 다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마치 경험이라도 한 것처럼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런 스타들을 관리했던 매니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휴락이라고 하는 매니저는 20년 동안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일했다고 합니다. 괴팍하고 이상하며 신경질적인 스타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우월감에 휩싸여 있었고 이기심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솔로몬 휴락은
어떻게 그들과 20년 동안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대답은 공감해주고 공감해줬으며 더 많이 공감해줬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었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떠한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도 모든 사건들이 부드럽게 해결될 수 있었고 그는 그들과 함께 20년 동안 편안하게 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재능이었을까요? 아니면 타고난 성품이었을까요?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서 게이츠 박사는 그의 교육 심리학에서 인간은 모두 공감을 갈망하고 자신이 경험한 불행과 슬픔에 대한 자기 연민은 보편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누군가가 진심으로 우리들의 일에 공감해주면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가족이나 친구를 찾아서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들이 나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장을 마음껏 이야기하고 나면 상황과 환경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마음의 안식을 경험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면 타인의 생각과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 기적을 만드는 주문을 여러분은 매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소. 데일 카네기는 10장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주문을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마법의 주문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그들의 동기에 호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상대방이 나의 뜻에 맞게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 안에 자리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동기를 자극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사람이 자녀들 사진을 기사화하려는 기자들에게 아이들이 지나치게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 좋지 않다는 것을 당신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라고 말할 때 기자들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기자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거나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것보다 월등히 효과가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상대방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에 동기부여를 하는 것, 이 방법은 정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문의 두 번째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정직하고 올바르고 공정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그 믿음 위에서 그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것, 이것은 정말 마법의 주문이라고 불릴만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훌륭한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대해주고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갖춘 행동을 바로 당신이 해줄 것을 믿는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박수갈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대할 때에도 혼내거나 다그치기보다는 믿어줄 때 자녀가 더 멋지게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제부터 타인을 대할 때 그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어주고 그가 그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에 주목할 것입니다. 11장 영화도 하고 라디오도 하는 일. 제목만 봐서는 무슨 이야기가 이어질지 아리송합니다. 영화도 하고 라디오도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자신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선명하고 흥미롭고 극적으로 만들어서 포장하고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쇼맨십도
최대한 활용해서 극적으로 전달해야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이야기라도 더 재미있게 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들보다 발표를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더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대방이 나의 마음에 공감하기를 원한다면 이 방법을 틀림없이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할 방법을 고민하고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12장 어떤 것도 통하지 않을 때 시도해보는 최후의 수단. 사람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마지막 12장입니다. 그리고 제목 또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무엇을 최후의 수단으로 내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과 투쟁심을 자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자신을 돋보이고 싶어하는 욕망이 감춰져 있고 그 욕망은 아주 강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좀 더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결을 하고 시합을 하며 하다못해 고함 지르기, 파이 많이 먹기 대회 같은 것까지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얻고 싶어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 승부욕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패기가 넘치거나 기계가 있고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경쟁심을 자극한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경쟁심을 유발할 때에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잊지 말고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가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하며 끊임없이 당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데일 카네기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된다면 당장 리더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누구를 만나도 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된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매일 연습하고 마음에 담아둔다면 분명히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며 그에 합당한 성공도 뒤따라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공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하며 어쩌면 우리가 반드시 노력해야 될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4부. 기분 상하게 하거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사람을 바꾸는 9가지 방법. 1장 비판을 해야 한다면 이렇게 시작하라. 앞에서 데일 카네기는 타인에게 틀렸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조언하거나 타인의 의견에 비판을 할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와 의견이 충돌할 때도 있고 누군가에게 더 좋은 의견을 제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호의적인 말과 칭찬을 진심으로 충분히 한 다음에 꽃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전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조언할 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조언하기 전에 충분한 칭찬과 호의적인 말을 해야겠다고 의식한 적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꼭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북군을 이끌던 링컨의 장군들은 18개월에 걸쳐 계속 비극적인 패배 소식만을 전해왔었습니다. 링컨은 백악관에서 밀려날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조차도 우리를 외면하고 있고 한 줌의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순간 링컨은 나라의 운명을 건 한 편지를 씁니다. 북군 패배의 중심에 있었던 후커 장군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의 심각한 잘못을 바로 비판하기 전에 그를 칭찬하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편지를 작성하는 순간 링컨은 더욱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었으며 모든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써내려갔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썼습니다. 경솔함을 경계하고 방심하지 말며 전진하여 승리를 안겨달라는 부탁을 남깁니다. 링컨의 이러한 성품은 미국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고 후대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급할 때 오히려 감정 조절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리고 급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자신이 쏟아낸 감정들을 오히려 이해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급할 때에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일 카네기는 일반적인 우리의 반응을 뛰어넘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 합리화의 늪에 빠지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며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급한 순간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신의 오랜 습관들과 정면으로 맞서야만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년,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습관이 0.1초 만에 우리를 장악해서 반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한 결단과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대방에게 조언을 해야 하거나 비판을 해야 할 때에는 반드시 그를 충분히 진심으로 칭찬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며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2장 비판을 하면서도 미움받지 않는 법. 2장의 제목은 아주 눈길을 끕니다. 비판을 하면서도 미움받지 않는 법이라니. 1장에서 언급한 칭찬을 충분히 한 후에 비판을 하는 것 이외에 또 미움받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하나요? 나의 주장을 더 정교하고 예리하게 만들어서 상대방이 아무런 반박이나 핑계도 대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증거를 모으거나 혹은 근엄함까지 장착하고 단호하게 말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데일 카네기의 사례를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담배 연기가 고스란히 우리의 코를 통해 폐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참고 견디고 있을까요? 아마 우리의 얼굴은 일그러질 것이며 그를 향해 어떠한 비난을 해야 할지부터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은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호통을 치거나 불평을 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담배를 하나씩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흡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워주면 정말 고맙겠다고 정중히 말했다고 합니다. 상황은 아무런 소동도 없이 완벽하게 정리되었고 그 자리에 있었던 담배를 피던 사람들은 다시는 그곳에서 담배를 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가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의 모든 면을 경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시하거나 폄하하고 비관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줘야 될 가족들 사이에서 날선 비난과 평가절하는 정말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고 받게 합니다. 한 아내가 남편의 형편없는 연설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아내는 끔찍한 그림에도 불구하고 칭찬할 거리를 찾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읽기에는 참 좋은 글이지만 발표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며
간접적으로 조언해주고 남편을 응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자신이 썼던 원고문을 모두 버리고 새롭게 작성하고 다음날 아주 멋진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박수가 절로 나오지요? 우리도 이런 가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당신이 바로 그 가족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가족이 되어주십시오. 비판을 하면서도 미움받지 않는 방법을 데일 카네기가 말하고 있는데 두 번째 사례는 1장에서 말했던 것과 유사해 보이고 첫 번째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보거나 혹은 우리가 피해를 당했을 때 상대방에게 잠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할 수 있을까를 잠시 돌아보게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조언하기 전에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잠시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장, 자신의 잘못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라. 2부 3장, 틀렸다면 인정하라의 내용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2부의 내용은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인정한 것이었으나 여기서는 자신이 실수했던 경험들을 상기하면서 먼저 겸손해지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잘못한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과거에 내가 유사한 실수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 실수담을 먼저 이야기해주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지금 실수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을 하는데 이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자신의 과오와 실수의 경험담을 먼저 이야기해주면서 우리의 실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것 같습니다. 데일 카네기 자신도 무엇이든 실수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 순간을 기억해 먼저 이야기해줌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데일 카네기가 조언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 나쁘지 않게 100% 수용했고 그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에게 자신 역시 결점이 있고 그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시작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의 문은 열릴 것이며 잘 수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방법 역시 우리가 삶에서 잘 적용한다면 대인관계에 정말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인격과 성품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리라 생각합니다. 4장, 명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4장 또한 앞에서 언급했었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명령보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그의 내면에 있는 승부욕을 자극하여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을 일깨워주라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질문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합니다. 상대방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하는 것은 공동체라면 당연히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지시하고 명령하는 마음을 잠시 돌아보면 우리의 급한 마음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대 문화를 경험하는데 그곳은 명령과 복종만이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조금만 생각하거나 지체하면 불효령이 떨어집니다. 상급자의 명령에 이성적 판단이나 합리적 사고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기계처럼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만이 존재합니다. 작은 핑계이지만 저 역시도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조금은 낯설다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인내심도 갖추어야 하며 우리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조금 지체되고 돌아가는 것 같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방법을 잘 익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타인과 가족, 특히 자녀에게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주도적으로 살기를 원하며 자유를 갈망합니다. 조금 전에 군대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그렇게 명령과 복종만이 있는 조직 문화는 정말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어떠한 일을 시키고 싶거나 권하고 싶을 때 이런 거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니?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의견을 묻는 것으로 포장해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한다면 정말로 부드럽게 받아들여질 것 같고 상대방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좀 더 올바른 일을 선택하는 데 집중할 것 같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우리에게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 모두 힘을 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장 다른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어라. 5장의 제목을 듣고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데일 카네기는 다른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는 일이 정말 중요한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부로 다루고 흠잡고 위협하며 우리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가족, 즉 남편이나 아내, 아이들을 비난하고 가까운 지인들을 비난하는데 익숙해져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강조합니다. 상대방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공감 능력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많은 노력이 뒤따른다는 것이지요. 서로 치열하게 싸울 것 같은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비법은 마법 같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옳고 공정한 부분을 따지고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거나 말하지 않고 먼저 두 사람 모두를 이해해줬다고 합니다. 두 사람 다 충분히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니 체면이 세워졌고 다툼이 멈췄다고 합니다. 데일 카네기가 줄곧 강조하고 있는 것 바로 모든 인간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대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자신의 체면을 구기는 사람 앞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대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에서 만났든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그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즉 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든 간에 그들에게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대해준다면 이 사회는 정말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며 더욱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사회가 왔으면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6장 사람들을 자극하여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 데일 카네기는 동물을 조련하는 방법을 보면서 왜 사람에게는 저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동물 조련사는 조금만 잘해도 아낌없이 칭찬해주고 고기와 간식을 주었습니다. 인간에게도 비난 대신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줄 수는 없을까요? 몇 번 다시 말하게 되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에 인색한 것 같습니다. 칭찬을 하면 교만의 늪에 빠질까봐 걱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상대방을 칭찬하면 칭찬한 만큼 상대방보다 내가 덜 소중한 존재 혹은 낮은 존재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칭찬은
사람의 인생도 바꿔놓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며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런던에 한 젊은이가 살았는데 쥐가 득실거리는 창고에서 염색약병에 상표를 붙이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밤마다 아무도 모르게 글을 썼고 출판사에 내보았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한 편집자가 그를 칭찬해 주었고 그의 칭찬과 인정에 용기를 얻어 포기할 뻔했던 글쓰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고 그가 바로 영국의 대문호 중 한 명인 찰스 디킨스였습니다. 이런 예를 일일이 하나하나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칭찬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을 뿐입니다. 머리로 알고는 있지만 입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상대방을 칭찬하면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타인을 좀 더 칭찬하고 격려하고 상대방에게 진심을 전해보십시오. 전혀 다른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7장 개에게도 좋은 이름을 붙여주어라. 이 비법은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기대에 부응하려는 본능과 자부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름대로 살아간다는 말이 있죠. 계속 그렇게 부르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사기꾼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 사기꾼에게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신사인 것처럼 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대접은 상대방의 기분을 좋아지게 하고 자신을 믿어주고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사람에게 실망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존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로 익혀두었다가 써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세상에 수시로 보이스피싱 전화도 많이 오고 상대방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잘 해낼 거라고 믿어주는 것은 그에게 엄청난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7장의 제목처럼 개에게도 좋은 이름을 붙여주고 불러줘야 하는데 사람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별명과 애칭을 만들 때에도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의 이름을 지어 불러주세요. 하루에도 여러 번 그 이름을 불러주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며 칭찬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전하고 이름까지 그렇게 불러준다면 상대방은 그 자부심을 느끼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또한 기적을 낳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8장 고치기 쉬운 잘못처럼 보이게 하라.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른 상대방이 변화하기를 바란다면 그가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가 고치기 쉬운 것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권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어렵다고 말해왔는데 지금 이 부분을 읽으니까 제가 다르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춤을 아주 못 추는 사람을 가르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를 낙담시키지 말고 최대한 그의 장점을 말해주고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주는 센스를 발휘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하지 못하면 답답해하고 원망해하고 비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할수록 상대방의 마음은 더 아파할 것이며 상대는 더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람과 관계도 나빠질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게 상대방의 장점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상대방의 단점을 찾으라 그러면 너무나 쉽게 잘 찾는 것 같습니다. 우린 왜 이럴까요? 어쨌든 우리는 단점을 찾기보단 장점을 잘 찾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도 부족한 면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잊지 말고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주고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히 잘할 수 있고 보완해 나갈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줘야 합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할 것이며 우리는 그 사람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것이지요.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9장 사람들이 당신이 원하는 일을 기꺼이 하도록 만드는 방법. 상대방이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기꺼이 성심성의껏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기분 좋은 직함이나 혹은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떠한 호칭을 불러주라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18명의 장군에게 프랑스 원수 직함을 줬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으로부터 원수 직함을 받은 프랑스의 장군들이 전쟁에 어떻게 임했을지는 불을 보듯 뻔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신으로 불리는 나폴레옹이 이런 방법을 썼다니 정말 재미있네요. 이런 직함을 줬다고 해서 승리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게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술적인 면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내용 또한 꼼꼼히 살펴보면 인간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활용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대방에게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그가 듣고 싶어하는 직함을 불러주거나 그가 좋아하는 호칭을 불러준다는 것은 정말 멋진 기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가 듣고 싶어하는 직함이나 호칭을 한번 불러봐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아주 기분 좋은 선물을 한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5부 기적과 같은 결과를 낳은 편지들. 제목만 봤을 때에는 역사 속에서 기적 같은 결과를 일으킨 편지를 소개하려나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편함 속 세계사에 나오는 편지들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데일 카네기는 성공이라는 목표 지점을 향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일관적으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에도 그가 강조한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세일즈맨 켄 다이크의 편지 내용을 예로 들었습니다. 회사나 영업사원들은 지금도 DM을 많이 발송하고 있고 전화번호를 활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답장이 오거나 성공을 하게 되는 케이스는 얼마나 될까요? 5%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보냈을 때 결과가 1%만 되어도 어쩌면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일즈맨 켄 다이크의 편지는 5%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42.5%나 되는 성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기적의 몇 배인가요 도대체? 이 결과에 놀라기만 하지 말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권에 당첨된 사람으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요행이나 우연이 아니라 그가 인간을 이해했고 인간의 본성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어떤 편지였길래 그런 기적같은 일을 만들어냈는지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편지는 생각보다 짧았고 단순했습니다. 기적같이 수려한 문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법의 힘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켄 다이크는 당시 데일 카네기의 강의를 듣고
그대로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는 광고를 얻어내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광고 요청에 대한 부탁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부탁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회사가 작년에 광고를 통해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를 가능한 친절하게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며 썼고 상대를 친절한 사람으로 미리 규정해 놓고 잘 전해주실 것을 예상하고 있는 뉘앙스로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믿음직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 작은 부탁에도 아주 친절하게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움직인 것입니다.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것도 데일 카네기의 강의를 듣고 실천에 옮겼다니 기적은 정말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일까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데일 카네기보다 150년이나 앞서서 이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를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위기를 느낀 프랭클린은 그와 맞서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역발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는 상대방에게 책 한 권을 빌릴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부탁은 상대방이 충분히 들어줄 수 있고 그 부탁을 들어줌으로써 자신이 충분히 소중한 존재라고 느낄 수 있었던 절묘한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읽었던 책들 중에서 가장 감명 깊은 것을 하나 골라서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책을 프랭클린은 공손히 받고 잘 읽은 다음에 다시 정중히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너무나 감명 깊었다는 말과 함께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 책을 빌려준 사람은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때문인지 둘은 사이가 정말 좋아졌고 함께 골프도 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과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합니까? 사실은 포기하거나 도전했다가도 금방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정말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나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작은 불친절함 앞에서도 표정이 일그러지고 쉽게 분노하기도 합니다. 나는 상대방을 싫어하지만 상대방은 나를 싫어하지 않게 만들라는 말이 있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가요?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과 호의를 표하게 만들려면 나의 감정과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그에게 최선을 다해야 겨우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닌가요? 적을 동료로 만들고 친구로 만드는 능력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적을 동료나 친구로 만들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데일 카네기는 아주 진지한 조언을 덧붙입니다. 그저 성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심리 전술을 기계적으로 사용해 보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첨과 위선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잠시 좋게 만들려는 시도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우러나올 수 있도록 자신을 변화시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함과 동시에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잔재주나 아첨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중과 배려를 정중하게 표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조하고 싶은지 다시 한번 데일 카네기는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책 시작부터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모습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일을 시도하고 시작하라는 그의 당부는 약간의 부담도 되지만 한 번은 시도해봐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 인간이 변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인간은 변화를 시도하지 않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변화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니 이제 노력하는 일만 남은 것은 아닐까요? 그 당시에 데일 카네기의 강의를 듣고 새로운 편지에 도전했던 영업사원처럼 말입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정말 극소수의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데일 카네기의 예에 나온 영업사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충분한 동기부여와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주변에 신체적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이나 주어진 환경을 극복한 사람들 혹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고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외계에서 온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숨 한번 크게 쉬고 마음 따뜻한 차 한잔 마시고 입가에 미소를 장착한 후 거울 속에 비친 소중한 자신을 사랑해주고 앞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을 발휘해 보십시오. 정말로 당신에게 그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6부 결혼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비결. 자, 이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마지막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마지막 장에 결혼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을 담았습니다. 1부부터 5부까지는 타인과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언했다면 마지막 6부에 결혼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인 부부와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간절하게 담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평생을 함께할 부부, 그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와의 인간관계도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가 결혼생활을 마지막에 담은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던 수많은 기적들과 비결들을 잘 수련하고 단련해서 결국엔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담겨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성공의 비결을 찾아서 5부까지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왜 갑자기 결혼생활 이야기가 나왔는지 의문이 드신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인간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도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부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1부부터 5부까지의 실천을 타인에게는 다 하면서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결혼생활에 대해서 데일 카네기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결혼생활의 무덤을 파는 가장 빠른 방법. 여러분, 결혼생활을 파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사람마다 가장 빠른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혼생활을 반드시 파괴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잔소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잔소리.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아주 끔찍한 범죄자는 사회가 힘을 모아 막아내려고 노력하지만 말과 글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도 사람에게 크게 해가 되는 것 같은 의미를 품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에 잔소리 정도의 표현이라니 피를 말리는 잔소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마음속 깊은 곳 용암들을 흔들고 깨워 목을 뜨겁게 하며 그 뜨거운 용암이 머리 위로 폭발하는 분노의 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상대방을 미치게 만들어 버려서 비이성적인 행동을 유발시키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잔소리입니다. 더욱 몸서리 쳐지게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치명적인 수동 공격을 날리고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오히려 한다는 거죠. 나는 말만 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나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를 내고 폭행을 자신도 모르게 저지른 사람은 두 번 좌절감에 빠지는 겁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할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을 만한 잔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 누구도 평안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바로 이 잔소리를 결혼 생활을 파탄시키는 가장 큰 주범으로 보고 있으며 유명한 세 명의 예를 제시했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스페인 백작의 딸 마리 외제니와 결혼을 감행했지만 돌아온 것은 감시와 불평, 잔소리, 위협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래 쪽문을 통해 궁을 빠져나가서 세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외제니는 그의 어머니가 미모를 이용해서 명문가문과 결혼시키려고 했을 만큼 아름다운 여성이었고 황후라는 지위도 얻었지만 잔소리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입니다. 그녀는 톨스토이의 삶을 비극으로 만들었습니다. 명성과 재산, 사회적 지위, 자녀들까지 모든 것을 얻었지만 잔소리하고 질책하고 소리 지르는 아내는 톨스토이를 점점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톨스토이가 집을 나가 기차역에서 죽을 때 자신의 아내를 곁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순간인가요? 평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했고 마지막 순간 어쩌면 가장 간절히 찾아야 될 사람이 배우자가 아닐까요? 그녀는 자신이 남편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지 못한 것을 느끼고 있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자녀들에게 자신이 남편을 죽인 것과 같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녀들 또한 그녀의 고백을 듣고 별로 놀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결혼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한 번만 결혼을 잘못해도 인생을 통째로 슬픔에 빠져버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걸 보면 결혼이 무섭기도 합니다. 그리고 데일 카네기가 자주 사례로 사용하고 있는 링컨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링컨도 결혼에 실패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이 암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오히려 결혼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잔소리가 얼마나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는지는 이 세 가지 사례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소리는 대물림을 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함께 사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이런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그 잔소리를 듣기 싫어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닮아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누군가는 끊어야 합니다. 현재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분 중 잔소리가 심한 분이 계신가요? 사람의 피를 말리고 정신을 파괴하며 결국 결혼 생활을 파탄내는 위험한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가족을 위해서 멈추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단호하고 빠른 결단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잔소리는 그 어떠한 폭력보다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혼을 앞둔 분들이나 결혼을 하게 될 분들은 결혼을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제처럼 여기지 마시고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성품을 쌓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2장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이 사는 방식을 인정하라. 나는 인생에서 많은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절대로 사랑을 위해 결혼하는 바보짓은 하지 않겠다. 영국 수상이었던 디즈레일리의 말이었습니다. 결혼을 미루다가 15세나 연상인 메리앤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메리앤은 굉장한 재력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결혼한 것을 서로가 숨기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을 하기 전에 서로를 알아보기 위해 1년 동안 시간을 보내었고 결혼 후에도 서로의 삶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디즈레일리는 결혼 후 메리앤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았으며 메리앤 역시 자신의 삶 전체가 행복으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은 결혼 전에 죽도록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 후에 결혼한 후 달라지는 부부들이 상당히 많은데 디즈레일리와 메리앤의 결혼은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 두 부부의 결혼 생활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에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나름대로의 방식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방식이 폭력적으로 우리의 방식에 개입하지 않는 범위에서 말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데일 카네기의 부탁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에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나름의 방식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방식이 폭력적으로 우리의 방식에 개입하지 않는 범위에서 말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어 하고 상대방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기를 원하며 상대방이 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가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속이 되고 그 구속을 넘어서 소유욕으로 그 소유욕을 넘어서 스토킹까지 이어집니다. 서로 다르게 성장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에 이를 인정해주고 배우자를 바꾸려고 시도하지 말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이 가정과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일이 아니라면 각자 행복해하는 나름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인정해주며 보이지 않는 철창 속에 가두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격, 성품, 취향, 취미, 가치관 등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이 충돌하지 말아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성품과 인격을 더 좋은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할 때 비로소 메리앤의 말처럼 삶 전체가 행복으로 가득 찬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한 후에 결혼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실천했으면 좋겠고 그런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장 이혼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 데일 카네기는 3장에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면 비판하지 말라는 세 번째 비결을 상기시킵니다. 1장의 잔소리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의지할 곳이라고는 단 한 사람밖에 없는 외롭고 쓸쓸한 인간. 그래서 부부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힘을 모아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부부가 서로에게 비난과 비판의 칼날을 휘두른다면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쏟아내는 비난과 비판의 칼날들은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비난의 칼날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게 되며 온전한 상태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비난의 칼날을 휘두르는 성품을 가졌다면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분명 그 성품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3장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잠시 잊고 있었단다 라는 제목의 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마다 쉼 없이 잔소리를 한 자신을 돌아보며 잠든 자녀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사과를 누구보다 마음 넓게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자녀에게 당장 내일부터 좋은 부모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글입니다. 부디 자녀 앞에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평생 후회할 아찔한 실수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나의 과거, 사회에서의 일, 혹은 배우자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품고 있다가 충분히 이해해 줄 만한 범위 안에서의 행동을 한 자녀에게 내가 생각해도 후회될 만큼 크게 혼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나의 스트레스 쓰레기를 자녀에게 버린 것 같은 행동. 정말 해서는 안 되는데 0.1초 만에 폭발해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상처를 자녀에게 심어주고 맙니다. 후회하고 반성해보지만 다음에 또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다시 폭발하고 마는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성공할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어쩌다가 부모가 된 것입니다. 부모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된 이후에 자녀를 키우면서 배우고 알아가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더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준비가 부족했던 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만 잊지 말고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리의 보잘것없는 사과를 누구보다 마음 넓게 이해해주고 받아줄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4장,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빠른 방법. 4장 또한 앞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빠른 방법은 바로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겠지요? 데일 카네기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춤추게 할 만큼 마법의 힘을 가진 것이 칭찬입니다. 그러니 부부가 서로에게 아낌없이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하루에 아니 그것도 여러 번 상대가 입은 옷이나 모자까지도 칭찬해주고 찬사를 보내야 한다는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칭찬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 이렇게 교육까지 한다는 것인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칭찬에 인색한 문화 속에서 살아서 그런지 프랑스의 이런 칭찬 교육은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면서도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칭찬하는 것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교육까지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칭찬에 굉장히 익숙해질 것이며 그 익숙한 습관은 결국 나라 전체를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나라로 만들어갈 것 같습니다. 프랑스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자주 칭찬하는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여유롭고 서로를 사랑하는 듯이 바라보는 사이좋은 모습의 장면들은 기억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면 결국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먼저 한 칭찬으로 상대방이 행복해하고 얼굴과 모습이 밝아진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로 돌아와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칭찬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사람들입니다. 5장. 여성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사랑이 내게 나날이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다. 하찮은 것들로 인해 사랑이 가버리는 게 나를 슬프게 한다. 데일 카네기는 기억해 두길 추천하며 이 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결혼은 결국 사소한 일상의 연속을 함께하는 것이기에 사소한 것을 경시한다면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한 날들은 기억하면서 상대방의 생일이나 혹은 부부의 결혼 기념일 같은 것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40대나 혹은 50대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제철 꽃 한 다발을 들고 집으로 향하는 사람을 구경하기 쉽지 않지 않나요? 생각만 해도 아주 멋진 장면인데 말입니다. 사랑은 결국 이런 작은 일상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떠한 큰 사건이나 큰 행사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소한 작은 일들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사랑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일 카네기는 갑자기 칼을 꺼내서 책을 오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나는 이 길을 단 한 번 갈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사람들에게 친절을 보이거나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순간 베풀어야 합니다. 미뤄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 길을 다시는 지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문장을 진짜로 칼을 꺼내서 오려가지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라고 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변화하기를 간절히 바라는지 느껴집니다. 이렇게까지 변화를 촉구하는 글은 처음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무수하게 많이 읽었던 책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표현해 놓으니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해봐야겠다는 마음의 생각이 듭니다. 데일 카네기의 글은 정말 현실적이고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며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주는 조언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 같아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실천해봐야겠다는 다짐을 이끌어내는 힘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결국 일상 중에서 가장 일상적인 것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일들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 사랑은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작은 일이라고 여겼던 많은 일상들을 소중한 자리로 옮겨놓고 무시하고 지나갔던 일들을 소중한 의미를 담아서 내 옆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바로 우리가 지극히 소홀히 여겼던 바로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사랑을 배우게 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에 관련되어 있는 책을 많이 읽어봤지만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책은 처음이며 처음일 뿐만 아니라 가장 사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어디 뜬구름 잡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소한 일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시작한 이후에 3개월, 6개월, 1년 후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생물학적 사랑의 시기가 있다고 하지만 만약 그 사소한 일상들에 최선을 다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결혼 생활은 수십 년을 해야 합니다. 1년, 2년도 채 채우지 못하고 이별을 한다면 수십 년을 해야 할 결혼 생활을 견딜 수 있을까요? 결혼한 사람들이 절반 이상 이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랑했던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는 것은 서로가 아직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사랑은 일상입니다. 그 사소한 일상을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히 채워줘야 합니다. 그 노력을 꼭 실천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결혼을 준비하거나 결혼을 하실 분들은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가슴에 새기고 데일 카네기가 칼을 꺼내서 책 문장을 오려놓으라고 한 것처럼 그의 진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닿았기를 소망합니다. 6장. 행복하길 원한다면 이것을 게을리하지 마라. 정말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길 원한다면 무엇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까요? 기름이 없으면 차가 움직일 수 없듯이 예의야말로 결혼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서로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사랑을 먹어치우는 암세포를 키우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신비롭게도 우리는 덜 소중한 타인에게는 친절과 예의를 갖추면서 가장 소중한 가족들에게는 모욕과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자신의 일과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없는 노력까지 쏟으면서 가정생활을 성공시키는 데에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데일 카네기는 말합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보다는 결혼생활이 훨씬 중요하고 죽는 순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가정인데 우리는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별로 노력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러시아의 투르게네프는 어딘가에 내가 저녁 먹으러 집에 들어올지 걱정해주는 사람만 있다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천재성과 내가 쓴 모든 글을 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고 가장 소중한 결혼 생활의 성공을 위해 부부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데 우리는 그 노력을 소홀히 하진 않았나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이것이 이토록 중요한지를 느껴보고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은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결혼할 때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고 다짐하고 서로가 약속한 적이 있었나요? 저 역시도 잠시 과거를 돌아보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정말 결혼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는 어른이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만나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서로에게 사랑을 요구하고만 있었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의야말로 결혼을 유지하는 비결이니 이것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서로가 함께 노력한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될 것입니다. 7장. 결혼에 무지한 사람이 되지 마라. 가정법원 판사는 이혼의 원인 중 열의 아홉은 성적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랑은 결국 일상을 나누는 관계가 되는 것인데 인간의 삶이란 먹는 것, 자는 것, 놀고 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들을 등한시하는 순간 결혼 생활은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밥은 다른 사람과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취미생활도 다른 사람과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만큼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열려있는 사회라고 해도 신뢰와 사랑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사람과
성적인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는 오직 둘만이 공유하며 부부만이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요소인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조금씩 조금씩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혼에 무지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혼은 일상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 일상 속에 타인과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이 부부관계가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고 데일 카네기는 말합니다. 행복한 결혼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조율의 과정을 거쳐야 드디어 획득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버터필드는 부부관계가 결혼생활 중 일부이지만 이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부부는 이 문제가 중요한 만큼 서로 침묵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말고 건강하게 대화하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이전 세대와 좀 더 달라져서 개방적이긴 하지만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혼의 90%가 성적인 문제로 발생한다는데 우리는 그에 걸맞는 교육이나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소개해준 7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니 정말 사랑이 무엇이고 결혼생활이 무엇인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주 분명하고 명백하게 잘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시기를 기대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결혼을 시작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상 온유한 작가와 함께하는 책 리뷰였습니다. 다음 책에서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며 그동안 행복하세요.